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선일 대표께서 보고 계신 종목 하이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요즘 여러분 투자하기 참 힘드시죠? 예, 2020년대 대비 작년에 특히 이제 하반기 때 하루 거래 대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대선을 남겨놓고 한 29일 정도 남았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주니까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침에 막 급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은 꼭 물리죠. 그래서 오전에 올라간 만큼의 두 배 정도 오후에 빠지는데 여러분들 이런 때는 강한 업종에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하이브 가지고 나왔는데요. 실적을 동반한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잘 아시는 여러분 BTS의 모회사죠. 투마로우 등 유명한 셀럽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2005년도에 2월에 설립돼서 음반 제조부터 시작해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티스트 양성과 함께 음악 콘텐츠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 레이블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음악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자체 플랫폼 서비스인 위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서비스와 콘텐츠를 위버스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NFT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BTS를 비롯한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를 했죠. 그래서 앨범 판매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유버스 내에서 아티스트들의 입점 및 확대로 인해서 관련 MD나 콘텐츠 등 제작을 하고 그리고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V라이브를 인수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글로벌 투어가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글로벌 투어가 약간 좀 멈칫하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부터 조금씩 재개가 되면서 매니지먼트 사업 부분도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앞으로 뭐 플랫폼 사업 확장과 함께 글로벌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서 좀 관심을 가져볼 그런 기업이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이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등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차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만 원대부터 작년 꾸준하게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는데 무려 작년 11월 15일 날 42만 원까지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도돌림을 하고 있는데 42만 원에서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하고요. 2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닥 타이밍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잡은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업종군에 1등이 있는 종목들 바로 이런 하이브 같은 회사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해서 조금 오랫동안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지원에서 또 하이브 눈높여서 잡아주신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정식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징주로 3부 토건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3부 토건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일단 휴림로봇 대주주를 비롯한 주요 주주가 25%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를 하고 삼정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했다는 보도에 따라서 오늘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는데 국내 건설업 면허 1호 기업이고 최근까지 이 3부토건의 토목사업 수주 물량이 33건 총 1조 2177억 원 규모에 달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는 이런 품목의 조회 공시 요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앞으로 3부토건에서 어떻게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대응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이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이어질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분 25%를 한 2천억 정도 규모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규모로 현재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좀 비싼 가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단기적인 매도로 접근하시는 네. 것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부 토건 지금 연일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지금 29%까지 가격 상한선까지 224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